이봉원 박미선 위기 있었지만 이겨내. 개그맨 커플인 이봉원 박미선 부부가 결혼 이후 이혼할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봉원 박미선 부부는 8일 저녁 한밤에 TV 연예에 출연, 헤어질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한동안 머뭇거리다. 이혼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박미선은 솔직히 있었다. 이겨내는 방법은 없다. 그냥 이겨내는 거다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약이 된다고 말했다. 이봉원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다며 대답했다. 이봉원은 이날 방송에서 박미선이 집안일 하면서 방송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며 박미선이 프로그램에 하차할 때마다 안타깝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박미선은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안다고 타박했다.